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 또 한편의 스릴러 드라마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의 배우 최정환 씨, 김동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 5884님이 너무 김동욱 최정환 조합이라니 시네타운 핑크방이 더욱 핑크핑크하다고.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인님이 보라 보면서 윙크 한 번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동욱이 오빠 같이 하셔도 됩니다. 눈 시려? 잘해봐. 아유 어떡해. 야 빨리 너 제대로 하라고요. 했어요. 했습니다. 봤습니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0391님이 정원 언니 나만 나이 먹어요. 왜 언니 언니만 맨날 그대로냐고. 진짜요. 정말. 아 그래요? 그대로지 않죠. 아니 너무 정말. 이게 한 번에 훅 가면 티나는데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늘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정말 가수 때도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지금 오늘 되게 떨리네요. 오늘 많이 씹기도 하고 떨려요. 거짓말. 진짜요. 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지 이러면서 정말 무대하시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했던 노래가 있다면? 저는 거의 다 좋아했고 그때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콘서트 할 때도 다 같이 콘서트 할 때도 나오시는 거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진짜 춤을 추실 것 같은데 팔을 약간 드시네. 너무 좋아했어요. 감사해요. 네. 5530님이 캔디까지 세 분 소속사 한 솥밥 먹는 식구네요. 혹시 따로 사석에서 뭐 소속사 모임으로 본 적이 있냐고. 저희 한 번도 못 봤죠.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원래 뭐 1년에 한 번씩 뭐 MT도 가고 하는데 막 그런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아 연차가 어떻게 되죠? 회사 이제 4년 차 입사 4년 차 대리 정도? 대선배시네. 김동욱 선배님은 한 10년 됐나요? 저는 한 6년. 6년 차. 저는 완전히 병아리네요. 이제 2년 차. 네. 저는 근데 사실 김동욱 씨는 예전에 영화 아파트 때 그때 뵀었어요. 그때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왔었는데 그때 뵀었는데 정말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오빠 뭐지? 막 이랬었는데 너무 잘하신다 했는데 역시 금방 더 잘 되시더라고요. 그때 그랬군요. 살을 엄청 뺐었어요. 작품 역할 맞아요. 때문에 51kg까지 뺐었어요. 진짜요? 네. 너무 고생하는 역할이었잖아요. 막. 네, 그 당시에 이제 장희진 맞아요. 씨하고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 해야 되는 맞아요. 캐릭터였어가지고 그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서 엄청 마르셨잖아요. 네, 51kg 기억이 납니다. 와 세상에 51kg면 거의 여자 몸무게인데요? 그건 급하게 한 얼마 만에 감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제일 막차를 타고 캐스팅이 돼서요. 한 보름 만에 9kg인가 뺐었어요. 보름 만에 9kg를 어떻게 빼요? 안 먹었죠. 그냥 아예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정도 빼야 대상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대상 배우. 평소에 몇 kg세요? 비수기 때는 한 65kg에서 67kg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와 진짜 많이 빼셨네요. 네. 그 최정원 씨는 저는 주변 여배우들한테 너무 여배우분들한테 여자인 배우인 분들한테 되게 좋으시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윤소희 언니랑 윤소희 씨랑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도 얘기를 많이 듣고 한재민 씨랑 같은 작품 했을 때도 너무 좋은 언니라고 말하면서 하도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걔네를 먹이고 입히고 정말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동생들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되게 너무 더 좋았어요. 좀 티 좀 내지 몰랐어요. 네. 오늘 안 나왔으면 모를 뻔했네. 오늘 팬심으로 계속 얘기를. 네. 2771님이 동욱이 오빠 SNL 코리아에서 연예 너튜버 김동순 연기한 거 보고 영상 무한 반복했다고. 저도 봤습니다. 네. 너무 예뻐서 반응이 뜨거웠죠. 저는 그 눈에서 약간 감춰왔던 끼를 봤어요.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어 라는 그런 끼를 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코미디 장르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하고 싶은 코너가 있냐 그래서 이건 제가 하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같은 네, 그 여장 나오는 코너는 그걸 해보고 싶다. 약간 나 예쁜데 이거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반응이 터질 것 같은데 요 그런 자신감이었나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거기 권혁수 씨 팬이었어가지고 같이 좀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했었죠. 네. 아, 그러셨군요. 3920님이 아우 난리잖아요. 정한 언니 최정한 TV 열심히 챙겨보는 채소라고. 와 너튜브. 채소. 네. 채소가 뭐예요? 너 최정한 소중해? 네. 아. 소중 아니 최정한의 소중한 사람들이 뭐 이런 건데 아. 너 많이 본다면서 내가 아니, 그냥 채소 할 때 뭐 그치? 구독을 해놓긴 했는데 네. 동영상을 찾아보진 않고 거기 그냥 겉에 뜨는 썸네일 화면들 캡처돼 있는 것들만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영상을 올렸구나. 그렇게 하니까 조회수가 그러면 더 안 올라가지 끝까지 봐주면 안 되겠니? 좋아요 하시고 구독 꾹 막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도움이 아, 되는데 다시 좀 교육 좀 시켜야겠네요. 네. 네. 아유 난리잖아요. 너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15만 명이 넘었다고. 아. 기사로도 많이 봤는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시작할 때는 이제 저도 뭐 오랫동안 이제 연기자로서 있고 예능도 나가고 했는데 뭔가 제 최정원다움의 어떤 담아낼 수 있는 채널을 조금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되게 주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예. 댓글 같은 것도 다 보세요? 아, 그럼요. 너튜브 댓글은 좀 셀 때도 있는데 막 무서울 때도 있는데 너무 댓글이 다 좋으신가 보다. 그러게요. 아니 댓글이 그렇게 처음에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볼만했어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 채소 여러분들이 좀 그래요. 저를 진짜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는 사람처럼 느껴주셔서 되게 편하게 저도 하고 있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털털한 옆집 언니가 되셔가지고 네. 아까도 잠깐 마주쳤는데 안녕하세요 막 동네 언니처럼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민지님이요. 그러고 보니 커피 프린스 1호점 진아림과 한유주가 만났네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청춘 다큐 보면서 옛 생각이 많이 났다고. 두 분 서로 첫 인상은 어떠셨냐고 여쭤보시네요. 그때는 어떠셨냐고 처음에. 저는 하림이 그러니까 동욱 씨 처음 봤을 때 약간 진짜 아이돌 가수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 뭔가 되게 에너지는 좋고 뭔가 몸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그 눈이 되게 초롱초롱 있어요. 그래서 쟤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좀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좀 막내였지. 너무 그렇죠. 재욱 씨랑 저랑 은혜 씨만 한 살 차이였는데 저희가 막내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귀여운데 눈에 뭐가 에너지가 세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일을 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김동욱 씨는? 아이, 뭐 워낙 스타였으니까요. 이미 저는 뭐 거기 나오시는 배우분들은 다들 뭐 워낙 유명하신 배우분들이었고 저야 뭐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였고 뭐 그냥 연예인 배우분들하고 어울리는 게 재밌었죠. 뭐 좀 신기하고. 근데 슛 들어가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는 되게 저도 모르는 작품을 많이 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유연하고 단편 영화나 저예산 영화들을 좀 계속 했었어가지고 그러셨었죠 이미. 근데 전 드라마가 그게 첫 작품이라 진짜 그때 김동욱 씨는 아이돌 인기를 체감을 하셨다고요? 아 이게 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커프에 나왔던 그처럼 저희 배우분들이 그 현장에 실제로 많은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 당시 저희들끼리 야 아이돌들이 이런 느낌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동욱 씨한테 볼 일이 있어도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들이랑 팬들이 많아서? 너무 앞에 많아서 만나려면 진짜 하루 반나절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못 만났어. 정말 전국민적인 인기였죠. 무려 15년 전이네요 이제. 어때요? 지금도 연락들 자주 하시고 원래 계속 연락을 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끝나고 다들 너무 바빠져가지고 맞아요. 뭐 중간중간 텀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작품 보면 모니터도 좀 해주고 또 우연히 뭐 시사에서 만나면 좀 더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예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커피 그 다큐를 하고 만났을 때도
그냥 어제 계속 봤던 친구들처럼 너무 편한 거예요. 15년 전의 온도가 그대로 느껴져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좀 달라진 건 더들 좀 더 무게감 있는 배우들이 돼서 조금 낯설었죠. 네, 막 칸에도 갔다 오시고 이성균 씨 봤잖아. 왜 이 질문을 여쭤봤냐면 자 우리 커피 프린스 1호점을 거쳐서 소속사 한솥밥까지 그리고 이번에 같이 작품도 하셨잖아요. 두 분 인연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잘 통하실지 밸런스 게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아시죠? 자, 네. 우울할 땐 코믹 영화 멜로 영화 하나 둘 셋 멜로 영화 사실 저 스릴러인데 여기 스릴러는 없네요. 아, 그러니까. 드라이브 할 때 듣는 음악 발라드 댄스 댄스 아, 하나 둘 셋 하고 되는 건가요? 셋 해야 돼요. 셋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저도 댄스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아, 네. 하나 둘 셋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네. 사람들 만날 땐 술 하나 둘 셋 하고 아니 안 한다 그랬는데 진짜 안 맞네. 아, 안 하고 안 한다 그랬어. 제가 하나 둘 셋 안 하고 다시 가서 저희 안 맞네. 다시 아, 네. 네. 아, 더, 저도 술 하려고 그랬어요. 아. 밥 먹을 때 집에서 편하게 문제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집에서 줄 서서 하나 둘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 둘 네, 할까요? 응. 복권에 당첨된다면 한 번에 플렉스 몽땅 다 저축 하나 둘 셋 한 번에 플렉스 올해 못 만난 이유가 있어요? 같이 작품을 아. 못했다거나 한 이유는 다 있어요. 아 그래도 너무 재밌네요. 네, 호흡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너무 자기주의 강하네 내가 네.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 아, 어떻게 여기서도 성급하게 나오네. 댄스랑 술은 술 겹쳤네요. 네. 이것도 그, 뭐. 원래 같이. 네. 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희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겹쳤는데요. 오, 세 개 정도면 네. 뭐 우수하죠. 어 근데 코믹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 코믹 장르를 좋아합니다. 오. 꼭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최정환 씨는 한유주 씨 멜로 영화를 또 골라주셨어요. 저요? 아, 그 우울할 때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는 혼자 이렇게 울고 울 일이 그렇게 없어요. 맞아요. 울 일이 없는데 갑자기 울고 싶을 때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일부러 좀 슬픈 영화를 찾아서 그 영화를 틀어놓고 감정 이입해서 확 울어버릴 때는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울해. 맞아 그럴 때가 있죠. 내 눈물이 안 날 때. 근데 애기처럼 울 수 없잖아. 울었어요 어제? 어제 나빌레라라는 드라마를 보고 펑펑 우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울고 싶을 때 막 그런 작품들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우리도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좀 뭔가 멜로 영화 한번 가봐야겠다. 슬픈 좋습니다. 거. 남이 보고 같이 슬프게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 좋죠. 드라마 대지열 왕 얘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 씨, 최정환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1077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많이 드립니다. 이쯤에서 최정환 씨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아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작품 활동하는 운전을 잘 못했는데 운전하는 걸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혼자. 그래서 드라이브 할 때 왠지 이렇게 바닷가는지 못 가지만 가게 되는 상상하면서 듣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썬나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릿을 한번 신청해봤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들으면서 그곳에 가보죠.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가봤냐 샌프란시스코? 두 번 가봤어.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솔진님이 두 분 남매캠이라고 아니 진짜 두 분이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그죠? 수진님이 최정환 언니 웃음소리 정말 듣기 좋대요. 미용님이 동욱님 최정환 배우님 보려고 외근 뛰어나왔다고. 아이고. 몰래 막 듣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어폰 끼고. 네. TVING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 3월 18일 금요일 다음 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아주 임팩트 있는 돼지의 왕 예고편 컷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중서가 오랜만이다. 나 황경민이야. 잘 지내지? 황경민, 중학교 때 이후로 만난 적 없어. 그때 그날 기억나? 너도 함께 해야지. 와, 컷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목소리 김동욱 씨 목소리인가요? 네, 저하고 성규 씨. 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정말. 대체 뭘 함께 하자는 거죠? 돼지의 왕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뭐 촬영을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은 작품 출연을 하니까. 너가 찍을 신이냐? 농담을 네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군요. 설명 좀 해봐. 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홍보하러 나. 주인공이잖아. 아, 이제 뭐 어릴 적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친구들인데 20년 뒤에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다시 과거의 그 기억들이 소환이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추적 스릴러물입니다. 네. 서로의 역할을 한번 바꿔서 또 설명을 해볼까요? 정한 씨, 동욱 씨가 맡은 황경민 어떤 인물이에요? 황경민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봤다면 굉장히 좀 유능하고 뭔가 상처 없이 그냥 곱게 잘 자란 반듯한 사람일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때 깊은 슬픔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만 관심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극 중에서 황경민 역시 어렸을 때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이제 극복해 살면서 어느 날 그 사건에 대한 추억을 맞닥뜨리면서 펼쳐지는 스릴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동욱 씨가 그렇죠. 네. 동욱 씨가 또 정한 씨가 맡은 강진아 어떤 인물이에요? 저희 작품의 그 나레이터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 거의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정보와 되게 바빠요. 네,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뭐 하는 가장 분량이 많아요, 사실. 아, 그렇군요. 네. 황경민 따라다니는 역할이에요. 아. 잡으러 다녀요. 그렇군요. 그런 역할이군요. 4996님이 돼지의 왕 연상호 감독님의 애니메이션 맞죠?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인데 드라마로 나온다니 너무 기대가 되네요. 강진아는 근데 원작에서 없는 인물이라고요. 더 어려우셨겠어요. 어떠셨어요? 뭐 감독님이 따로 뭐 부탁하신 거나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해주셨나요? 일단 저도 원작을 봤죠. 원작을 유명하잖아요. 네, 원작을 봤을 때는 이제 일단 너무 세서 보면서도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거칠고 이걸 드라마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됐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해설자 같고 굉장히 정의로운 형사 역할이라는 게 너무 이제 저한테는 기대가 되는 스스로 예,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다 해볼까 이렇게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2927님이 네. 정종성 역할 배우로는 김성규 씨가 나오네요. 킹덤이랑 영화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 김성규 씨 맞죠? 세 분 연기합은 어떠셨냐고.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짧게 해볼까요? 김성규 씨는 일단 킹덤에서 봤겠지만 네. 어우, 너무 멋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일단은 달리기 너무 잘해요. 공중부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 몰입도. 축지법을 쓴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뛰는 건지 걷는 건지. 같이 달리는 신이 있으면 제가 네. 잡아요. 적당히 뛰어. 너무 빠르시구나. 액션을 잘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몰입도가 정말 이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 친구 연기가 궁금해가지고 보게 돼요. 네. 그렇군요. 또 나오시게 되면 또 그때 또 두 분 얘기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19님이요. 예고편에서 메마르면서도 살기 어린 눈빛으로 핏을 갚하고 나오는 동욱님 보고 깜짝 놀랐다고. 연쇄 살인마 역할이라 감정 소모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무래도 이런 장면이나 역할을 연기를 준비하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작업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이나 함께하는 배우들 자체가 워낙 이게 좀
상황이라든지 장면 감정 자체가 어둡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찍고 나면 빨리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그런 장면들에 다시 또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피 분장을 하고 집에 바로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네. 빨리 지우고 가야 되는데 제가 식당에 있었는데 잠깐 얼굴 보러 왔는데 피 칠갑 다 하고 나타났어요. 저희 식당이.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이런 게 정말 살인마의 눈빛인가? 평소에 저렇게 다닐 수 있나? 너무 자연스러우셨구나. 네. 와 완전 몰입을 하셨었나 봐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뭐 참고하셨던 역할이나 뭐 작품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셨다든지? 딱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더 기대가 되네요. 김동욱 씨만의 우리 연쇄살인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수님이 정아님 스티커 찾아봤는데 눈빛부터 완전 카리스마 넘치는 형사더라고요. 출근 전 셀카 보니까 화장기가 없는 얼굴로 촬영장을 가신 것 같은데 너무 예뻤다고. 화장을 뭐 거의 안 하셨나 봐요. 아니 우리 현장 갈 때 당연히 메이크업 안 하고 가잖아요. 그쵸. 이제 가는데 일단은 제가 맡은 역할이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얼굴 톤이 제가 너무 화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톤을 죽여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그 최정원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지금 피부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막 안 좋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를 좀 덜 발라야지. 근데 많이 바르면 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광이 나요. 그러면 안 돼서 막 파도 누르면 죽이고 열심히. 그렇게 하셨구나. 7346님이 맞아요. 형사와 연쇄살인마니까 액션도 많았을 것 같다고 뭐 다투는 신이라든지 미리 연습을 하셨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액션에 대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인가요? 뭐 두 분께 다 형사. 그래도 다행히 액션 위주의 형사가 아닙니다. 이제 베테랑 형사들은 그렇게 액션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일이 다 이제 일어난 다음에 가기 때문에 다행히. 근데 총을 항상 갖고 다니긴 하죠. 총을 소지하고. 예. 그래서 액션 스쿨 가서 연습할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그냥 평소에 정말 체력을 좀 키워놓긴 했고요. 달리기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달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이 더 중요했지 막 무조건 뭐 달리기 뭐 15초에 뛰어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기초 체력이 일단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영양제 일단 잘 먹었습니다. 영양제 그렇죠 필요하죠. 에너지에 관련된 영양제들 많이 먹었습니다. 김동욱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뭐 이쪽에 액션이라기보다는 뭐 몸싸움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사실 잦은 부상이 많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더 격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는 뭐 비할 바가 안 되고 사실 성규 씨랑 정한이 누나가 아무래도 진짜 뭐 이런 액션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몸 쓰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사실 걱정도 많이 했고 뭐 그랬죠. 겸손하시네요. 5589님이 이건 좀 재밌네요. 만약 두 분은 20년 전 친구가 갑자기 잘 지내냐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면 답장하실 거냐고. 뭐 친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답장했었어요. 그래서 뭐 밥도 사주고 과일도 사주고. 근데 마지막에 돈을 빌려달라고. 아 그럴 수 있죠. 오랜만에 연락하면. 2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가 번호를 어떻게 서로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회사에 계속 꾸준히 연락을 했고 그 친구 그때는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이어서 그래 맞아 기억나. 그런지 연락했는데 뭐 찾아오더라고. 신명했네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오랜만이라 이게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아 너무했네요. 그죠. 그렇죠. 돈이 필요 급할 때는 일금융 되도록 이용을 아, 꼭 이렇게 안 친하고 별로 안 좋았던 친구들이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원래 안 하려고 해요. 좋은 은행을 좀 웬만하면 그러니까 너무했네요. 그 친구는. 2993님이 두 분 대지의 왕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다. 아니면 뭐 관람 키포인트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강진아와 김상규가 나오는 장면은 뭐 다 아, 키포인트입니다. 매 명장면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극중에 보면은 계속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그러다 결국 만나서 이제 사투를 벌이죠. 그 신들이 되게 고통스럽고 예, 좀 비극적인 어떤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김동욱 씨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이죠? 예, 그래비 골드의 Say Something. 예.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아, 이거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너무 좋아서 아, 저의 팝송 18번 곡입니다. 좀 불러줘. 예전에 노래방 가면 조금만 불러줘.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어 가사라 봐야 알아.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그냥 뭐 목소리 자체가 네, 너무 네. 좋네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네. (웃음) 네, 박하선의 시내타운 김동욱 씨,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형원 님이 동욱 씨, 정원 씨, 돼지의 왕 첫방 어디서 누구랑 보실 계획이냐고 3월 18일 금요일에 네 오픈이 되죠. 저는 집에서 혼자 보지 않을까. 모니터 할 겸. 네. 혼자 보는 게 사실 좋긴 해요, 그죠? 저도요. 같이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화면을 보고 있지만 그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데. 맞아요. 괜히 아, 좀 민망해가지고 막 시끄럽기도 하고. 네. 4779님이 정한 씨 Y여고 3학년 때 짝꿍이라고 친구가 진짜 연락이 왔다. 그때 너무 이뻐서 늘 반했대요. 여전히 너무 예쁘대요. Y여고 3학년 때면 10년 전인가요? 와, 9년 전? 고등학생 때부터 미모로 유명하셨다고. 오, 남학생들이 정한 씨 보려고 줄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 줄을 못 보고 그냥 잠만 잤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일 병행하시라 힘드셨나 봐요. 아, 친구 너무 반갑네요. 네. 진짜 친구가 연락이 왔네요. 신기하다. 좋아요. 혜진 파리사님이 두 분의 학창시절이 그래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동욱님이 이과에서 공부 꽤나 잘하셨다고 들었다고 진짠가요? 하시네요. 아, 이과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와, 그래서 이과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갔죠. 저 이런 사람 너무 신기해요. 수학을 좋아할 수가 있군요. 스포자라서 저는. 네. 수학 경시대에 나갔다고. 초등학교 때. 와. 네. 초등학교 때는 우리 산수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대 아닌가? 뭐 전국 무슨 그런 경시대회 뭐, 있었죠. 경시대회 그때 막 상도 받고 하셨나요? 3등 했었어요. 진짜요? 3학년, 4학년 때인가? 진짜 잘하셨구나. 네. 수학이 재밌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맞아요. 궁금해요. 아, 이거 답이 나오니까. 그리고 뭘 이게 공식을 이제 응용해서 막 해결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 걸까 막 거의 응용을 해서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 답은 늘 3번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모르면 너무 신기해. 모르면 3번이었죠. 아우, 와, 정말 신기하다, 그죠? 학동님이 정한 씨, 동욱 씨 팬이에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목격담 남기고 싶은데 어디 가야 볼 수 있냐고 주 활동 지역을 궁금해하시네요. 술은 주로 저는 집에서. 아, 어떡해요. 못 보겠네요. 그죠? 저도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 산책하러 좀 돌아다녀요. 어느 구역을? 용산구 near? 용산구에서 볼 수 있군요. 성동구 near?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는 아쉽지만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내타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4241님이 동욱정한 현정서 몰입력 너무 멋졌어. 역시 두 분 최고의 배우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많이? 세상에. 네, 아, 저희 함께한 배우 선배님이세요. 듣고 계셨구나. 형님 계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님, 저기 제주도에서 듣고 계신가 보네요. 네, 황만익 배우님입니다. 저희 그 성진 역할로 나왔어요. 박성진이라는 역할로. 이야, 너무 팀워크 좋다는 게 느껴지네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동욱 씨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캐릭터인데 이 만익 님이 옆에서 많이 그래도 든든하게. 그렇죠. 저의 유일한 조력자 같이. 네, 힘이 돼준 분입니다. 저랑 좀 친한 분장팀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분장팀이었대요. 두 분 너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지 아니에요? 예지? 네, 맞아요. 예지 씨라고 있는데 예지랑 인사 잘 안 하고 나왔다며. 제가 인사 빨리 해보시고. 너무 좋아한다, 두 분 다. 인사를 여러 번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 마지막처럼. 마지막 날, 예지 아니에요. 예, 그 친구가 되게 사랑이 많은 친구. 맞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받으면서 이랬어요. 두 분이 그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목격담을 또 듣고 오늘 벌써 왔습니다. 벌써 보고 싶다, 우리 예지.
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질문 궁금한 게 많은데 뭐 술 질문, 뭐 미모 비법 이런 게 참 많은데 아쉽네요. 2차 가죠. 네. 2차 가죠. 네, 2차로 꼭 오시고요. 낯설이죠. 네. 돼지의 왕 기다리고 있을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돼지의 왕이 오픈이 되는데요. 기대해 주시는 것만큼 어쩌면 더 재밌고 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너무 설레서요. 지금 떨려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동욱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많이 기다려 주시고 18일 날 꼭 봐주십시오. 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돼지의 왕 배우 최정환 씨, 김동욱 씨였습니다. 끝곡은 최정환 님의 남은 것은 인데 이걸 내가 이거 신청할까 말까 하다 누나 창피할까 봐 안 했는데 제가 창피한데 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특별 출연하는 아, 본인이 한 거예요? 네, 제가 한 거예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그 작품에 제가 특별 출연하는데 제가 직접 노래를 녹음하고 연주하는 얼마 전에 박혜준 씨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박혜준 씨 다녀간 거 알고 이 노래를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줄까 해서 제가 신청했어요. 네, 노래가 늘었더라고요. 네. 조용해. 너무 잘하시잖아요.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클로징 멘트 좀 읽어주세요. 해야 돼요. 할 거 하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사라지네 남은 것은 꿈뿐이야. 에러 에러 에러.